네, 다음은 서귀포시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. 현역인 위성권 국회의원이 42.5%로 우세한 가운데 이경용 전 제주도 의원 16.1%,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11.4%로 나왔습니다. 허은진 기자입니다. 내년 4월 총선에서 서귀포시 선거구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누구를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. 위성곤 국회의원 42.5%,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 16.1%,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11.4%, 그 외 인물 0.4%, 없다 13.1%, 모름 또는 응답 거절 16.5%입니다. 연령별로는 위성곤 국회의원이 모든 연령대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인 가운데 특히 40대와 50대에서 50%가 넘는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.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은 60대와 70대 이상에서 24.3%와 21.9%로,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은 20대 이하와 60대에서 각각 17%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. 국민의힘 후보군 가운데 누가 후보로 적절한지도 물었습니다.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 33.9%,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26.9%, 그 외 인물 0.7%, 없다 22.1%, 모름 또는 응답 거절 16.4%를 나타냈습니다. 연령별로는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이 50대에서 41.1%,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은 20대 이하에서 54.3% 선호도를 얻었습니다. 지역별로 보면 서귀포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1권역에서 고기철 33.9%와 이경용 31.6%, 대륜동과 동홍동, 중문동 등을 포함한 2권역에서는 이경용 41.2%와 고기철 23.6%, 대정읍과 안덕면에서는 이경용 33.7%, 고기철 19%, 남원읍과 성산읍, 표선면 등에서는 고기철 전 청장 32.1%, 이경용 전 도의원 25.5%를 보였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KCTV 제주방송과 뉴제주일보, 한라일보, 헤드라인 제주가 한국 갤럽에 의뢰해 제주도 거주 만 18살 이상 갑 500명과 을 500명, 서귀포시 502명 등 1,5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률은 선거구에 따라 15.1%에서 17.9%,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.4% 포인트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.